내 작품에 모든 작품들 중에서 대부분 골고다의 뼈와 물감이 등장하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. 대부분 작품에서 뼈와 물감이 많이 등장해요. 여기서도 뼈가 이 물감의 예수님의 대부분 이렇게 뼈와 물감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좀 작은 물감이에요. 작은 물감. 그리고 이제 이건 큰 그거대 몇 배, 한 5배 정도 물감이죠. 나의 모든 작품들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,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뼈를 주제로, 또 거기에서 튜브에 물감이 이렇게 찌그러진,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찌그러진 이 튜브 속에서 물감이 이렇게 빨갛게 흘러내리는 것을 표현했습니다.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물감이죠.